사실상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경기처럼 살아야 됩니다. 오늘이 마지막 경기처럼 노력을 해야 돼요. 네. 예. 연습 하셨어요? 몇 번 하셨어요? 그게 그러니까 아니. 그러니까 일단은 대답만 해주세요. 몇 번 했는지. 아, 언니 짱이에요. 일주일 동안. 훈련이라는 종류는요. 수백 가지 훈련 받고 있어요. 아는데. 그러니까 일단 몇 번 했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. 아시는 분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? 몇 번 훈련이라는 게 런지 훈련도 있는 거고. 네. 아니요. 훈련도 있는 거고. 지금 우리 양궁 촬영하잖아요. 상상력 훈련을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? 양궁 훈련. 예. 네. 그래서 일단은 몇 번을 한 번은 하셨어요. 진짜 말씀을 드렸잖아요. 훈련은 훈련을 못하니까. 훈련을 훈련도 해야 되고. 상상 이미지 훈련도 해야 되고. 저 방송에서 호동 오빠 이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봐요. 뭘 당황해. 그러면은 나는 이게 예. 나는 솔직하게 이시영 씨 이런 어떤 공격이 좀 이렇게 속상하고 약이 오른 게 자기 연습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. 도구가. 너 안 했어? 난 이렇게 했는데. 아니야. 이 정도야? 이렇게까지 했는데.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비고에 의해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불행해지고 싶어요? 오 마이.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오빠 말씀하시는 게 네. 되게 막 열심히 하신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. 얼마나 했는데 언니는? 저요? 예? 저는 뭐 일주일에 7번밖에 못했어요. 7번밖에 못했어요. 일 안 해요. 안 바빠요. 이 일이잖아요.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, 저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아, 일이구나. 진짜하게. 비즈니스. 아, 비즈니스, 비즈니스. 오, 대단하시다. 되게 웃기다. 수고해, 비즈니스래, 이게. 죄송해요. 저 웃지 못하게. 아,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아. 그런 마음으로.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, 다. 그죠? 예체능 양궁을 위한 그 일주일의 시간 투자. 네. 사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오빠한테 1점 차이로 졌잖아요. 저 이번 주에는 이기고 싶어서 저는 되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오빠가 한 번도 연습 안 하셨다고 하니까. KBS